하겠습니다. 자, 33쪽입니다. 저거 나오는 걸로 안 돼야 교재를 얼렁얼렁 펴. 저거는 귀도 밝고 아주 지랄하고 우리끼리 한 얘기도 다 듣고 지랄이셔 아주 아이고 지겨워 아주. 아니 교재를 필 할들이 저거 뭔데야 뭐 저거 봐 이걸 보고야 돼. 자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 노래입니까?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가 템포가 좀 빨라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템포를 훅 네, 길게 짧게 느리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배운 다음에 그대로 청박자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어째 정신이 없는 것 같죠? 자, 제가 재밌게 가르쳐 줄게.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얼굴 질게 하지 마. 자, 리듬은 디스코인데, 예, 노래는 국악풍입니다. 그래서, 예, 지당기당 딜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 거군고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 지동. 지동 지동기동징 지동기동징 울려라 시작. 지동기동징 울려라. 아 잘했다. 아니 어머 정말로. 자 지동기동징 울려라. 자 울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점프. 예 도약할 때는 울려라가 아니고 울려허라 이것으로 울려허라 시작. 울려허라. 아니 근데 체력 좀 봐봐요. 울려허라 몸을 이렇게 올리잖아. 어쩜 똑바로 해서 그렇게 해. 아니 코스를 했어. 울려허라 울려허라. 아니 나보고 맞아! 나보고 그랬어! 나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보고 그런 거 맞아! 너무 바른 자세로 하는데 노래를 잘해! 울려허라! 깜짝 놀랐어! 나보고 그러는 거 맞아! 아이고 나 볼 사람이야 지금! 에이? 아까 또 저거 보고 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갖고 뭐라고 하더니 또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래갖고 못 살 것 같아! 금반지가 막 반짝반짝하네! 어머 또 얼른 내려 앞에 저거 시에 나만 갖고 나고 너무 잘했어. 자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노래교실에 오는 분들은요, 음악이 나오면 몸이 거기에 맞게 약간 리듬을 좀 타줘야 되거든? 음악이 나온대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지동기당징 울려라. 시작! 지동기당징 울려라. 너무 잘하네. 검은 고소리. 시작! 검은 고소리. 다 틀렸어요. 검은을, 예, 붙여서 가면 안 되지. 검은이 한 박자씩이에요. 그래서, 검은 고, 내가 언제 그렇게 돼요? 검은 욕을 한 박자씩이에요. 검은 고소리. 고 하면 뒤에 뭐가 된다고요? 오! 그러니까 똑똑해, 우리 이제. 고 하면서 초성이 지읒으로 시작했지만, 예, 중성이 오잖아. 오에다가 힘을 주는 게 노래가 더 이쁘고 잘 된다는 거지. 검은 고소리. 시작! 검은 고소리. 그렇다고 하면 고소. 이거 옛날에 리코드 바꾸는 데면 고소소. 이러거든? 고장난 것 같아. 아니, 오늘 노래를 안 배우고 계속 웃기만 하면 언제 되는 거야? 500원? 아주 몸을 떨면서 웃어갖고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검은 고소리. 시작. 검은 고소리. 그렇지. 그 다음, 이 한 방울. 시작. 이 한 방울. 그렇지. 이 짤 밑으로 뚝 떨치셔봐. 왜냐면, 이 한 방울 멋으로 채워라. 이러면 안 되잖아. 국악 냄새가 나야 되니까. 이 한 방울. 시작. 이 한 방울. 그렇다고 이 자르는 거 아니고, 이 한 방울. 시작. 이 한 방울 멋으로 채워라. 시작. 멋으로 채워라. 라를, 라를 보세요. 라. 우리가 다 활강법. 예, 활이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간다? 슈 이렇게 간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가끔 들잖아. 불꽃놀이한테 불꽃이 팍 터지잖아요. 팍 쳐서 내려오잖아. 그래서 멋으로 채워라 이게 아니고 멋으로 채워라. 시작. 멋으로 채워라. 그러지 그러지. 시상이나 머리를 들어가면서 너무, 너무 잘했어. 몸으로 노래를 하고 더 잘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다할 하고 도약하잖아요. 여기도 다할. 옛날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기 우리가 죽으니까 애기 업었다가 애기가 추룩 내리면 어떻게? 추스린다고. 다할 다할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도약할 때, 점프할 때 달빛이 아니라 달 하고 휘어버린다. 달빛이 좋구나. 시작. 달빛이 좋구나. 눈치 왜 이렇게 봐? 잘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달빛이 좋구나. 시작. 달빛이 좋구나. 그 다음 반박자 쉬고 들어갔네. 예서 놀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반박자 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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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가는데 예 뒤에 서자가 있죠. 뒤에 있는 시옷을 앞으로 당겨서 예서 놀아보자. 예서 놀아보자. 그거보다는 예서 놀아보자. 시작. 예서 놀아보자. 시작. 예서 놀아보자. 그러지 그러지. 너무 잘했어요. 예. 자, 그걸 중철 발음이라고 한다고 예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오늘은 내일간에. 시작. 오늘은 내일간에. 기운이 없는 것 같죠?
오늘은 내가 내 시작 오늘은 내가 내 같이 누구나 시작 같이 누구나 아, 자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독히 당지 훌륭하다 고수 오늘은 내가 내 각시로 그죠? 요런 데가 너무 맛있잖아. 오늘은 내가 내 각시로 그라 시작 오늘은 내가 내 각시로 그라 아이고 잘하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왔지. 더더 치정 시작 아이고 아이고 이럴 없지 않을 줄 알아 이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만요 미안이야 내가 너무 질게 했는가요 짧게 해줄게 짧게 더더 여기까지만 할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더더욱 시동 시작 시동 됐다 이제 붙여볼까 붙여볼까 잉크야 시작 누가 평범하는 게 지금 시방 다시 한번 시 같이 시작 더더 시더 어머 우리 사장님을 있잖아 이걸 들고 해야 더더 사장님 너무 멋졌어 이거를 넓게 펴갖고 이렇게 더더 시더 사장님 박수 한번 쳐줘. 아,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보고 할게. 예, 딴 건 안 갖고 와도 교재는 갖고 와야 돼. 뭔 말인지 아직 그리워 안 그리워. 자, 더동 시작. 더동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아니고 지금 웃으면서 그런 거야. 아, 아무리가 그렇게 언제 했다고 그냥 맨날 저렇게 흉모. 근데 자 그렇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거야. 검은 거바라게 이렇게 이어가시면 안 되고 자 검은 거 요거를 잡아줘. 검은 거 가라게 취하고 시작. 검은 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세상에 고를 뚝 자르는 게 아니라 뭐야 제가 가끔 말씀드린 그 바이킹이죠 바이킹 자 훗 섰다가 휴 내려오는 거지 끊어진 거 아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검은 거
가락에 취하고 이거요 시작 검은 거 가락에 취하고 왜 건다리 만큼만 여기 거기 취하고 취하고 어스름 달빛에 취한다 시작 어스름 달빛에 취한다 아이고 참 신기한 음이 나오네요 어스름도 거기서 좀 서줘 어스름 여기 잡아줘야 되잖아 어스름 달빛에 취한다 시작 어스름 달빛에 취한다 잘했다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필요하랴 시작 대장부 인생 그러니까 예 무엇이 필요한지 알걸 못하고서 너무 싫어서 대장부 인생 시작 대장부 인생 한번 더 시작 대장부 인생 대장부 인생 시작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필요하랴 시작 무엇이 더 그렇지 뭐가 있어요? 강남주 되는 거야 무엇이 더 필요하랴 지금 다리 가듯이 시작 무엇이 더 시작 무엇이 더 시작 무엇이 더 넘겨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시작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 여기를요 빵빵 좀 찍어둬 왜냐하면 음악이 반주기가 여기에서 꽝꽝 울려주거든 그럼 같이 크게 해주면 훨씬 더 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천년을 살 이게 하면 안 되고 천년을 살까 시다 천년을 살까 그 다음 어찌를 힘주게 어찌 이 밤 시작 어찌 이 밤 놀자를 싱커페이션으로 당기 놀자리 놀지 않으랴 시작 놀지 않으랴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한량아 아니 냐아아아 저기서 뭐요 여보 뭐요 무슨 일이야 뭐 경계경 보여 뭐요 여보 숨어야 되는 거요 자 하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한량아, 이상 누구 노래요? 제목은 아싸.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얼굴에 땀이 부딪히질라 자, 정말로 이 노래 처음에는
예, 괜 봐봐. 체면한테만 걸리면 노래가 재미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보니까 아까 왜 건달도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영탁 씨 노래, 우리 영탁 씨 노래, 이 한양가가 신곡이에요. 그래서 이 신곡을 처음부터 2절까지 가는데,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1절이죠. 자, 2절로 올라가. 2절로. 그럼 맨 위로 올라갔어요. 자, 지성기단계부터 쭉 해서 내려왔어요. 자, 옆으로 넘어갔죠. 다시. 근호가 세월을 붙잡아 옆에 눈으로 읽고 있어요. 자, 근호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이 밤 놀? 놀까지만 여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똑같은 표시가 있는 밑에 보면 지 아늘이, 아늘이야. 있어요? 찾았어요? 엄청 잘 찾네. 눈으로. 자, 어찌 이 밤 놀? 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하느리아가 하는 거야. 그리고 검은 것 가라게 취하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네, 오늘도 한량과 배우 노래를 잘들 해보시게나! 네, 형님! 어떻게 이제 먹지도 않아. 자, 그래서 1절부터 2절 끝날 때까지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어떻게 한다? 지덩기당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검은 불 소리가 나는 것처럼 두둥뚠 하고, 지덩기당징 울려허라, 검은 구슬이. 제가 템포를 좀 늦췄으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노래, 영탁 씨의 한양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시죠. 이 한밤을
이야, 이 어려운 걸 배웠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옆 사람에게 잘했다고 박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누구 노래? 누구 노래? 영탁 제목. 암만 이사. 자, 우리 영탁 씨 노래들 막 너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영탁 씨도 정말 탑 세븐에 올라가갖고 정말 정말 본인의 기량을 예, 아주 뭐 충분히 발휘하고 있잖아요. 노래마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 영탁 씨도 예, 더 대박나라고 예, 한량과 완전 대박나라고 박수 함성. 고맙습니다. 자, 이상.